중력 피해로 하루가 2층에서 떨어져 내렸다로 소설은 시작된다. 곤미남에 탁월한 예술가인 동생 하루가 동급생의 집단 성폭행 시도를 막기 위해 체육관 2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렸던 에피소드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주인공 이즈미는 유전자 관련 회사인 진코퍼레이션에서 근무하는 유전학 전공자이다. 그에게는 이복 동생 하루가 있다. 그의 출생에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즈미의 어머니가 미성년자 남자에게 강간을 당해 임신해서 출산한 아이가 바로 동생 하루인 것이다. 강간으로 임신했지만 이즈미의 아버지는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여 형인 이즈미와 동일하게 사랑으로 키워주신다. 형인 주인공은 회사원이 되었고 동생 하루는 벽에 그린 낙서들을 지우는 일을 하며 지낸다. 두 형제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암이 재발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어느 날 아침 출근하던 이즈미는 자신의 회사에 방화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화재가 일어난 날 저녁에 동생 하루에게 전화가 온다. 화재 사건의 피해는 없냐는 물음과 함께 하루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겠다며 만나자고 한다. 그리고 동생은 당시 센다이 시내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화재와 벽에 그림을 그리는 그래피티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래피티를 지우는 용역 일을 하는 하루는 그래피티가 그려진 곳에서 반경 100m 안에 건물의 방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정보를 형에게 알려주고 이 정보는 곧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에게도 공유가 된다. 재미있는 것은 벽에 그려지는 그래피티에는 한 단어의 영문이 쓰여진다는 점인데 연속해서 발생하는 화재의 영문을 이어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타난다는 점을 형제는 알게 된다. 가득 겐톡 엔츠 고투 어메리커 280센처리 어고. 동생 하루는 어느 날 그래피티가 발견된 곳을 알려주며 그 근처에서 반드시 방화 사건이 일어날 거라며 형인 이즈미에게 함께 잠복해서 방화범을 잡자고 제안하고 이즈미는 그날 동생과 함께 방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곳을 흩어져 찾아본다. 방화 예상 지역을 수색하던 이즈미는 그곳에서 일본 문화재단 JLG의 사람이라는 고다 준코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불이 났다는 동생의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가니 한 남자가 도망을 치고 있었다. 고다 준코는 그 남자를 쫓아간다. 다음날 이즈미는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한 가츠락이라는 방탕하고 매춘업을 하는 남자의 집에 찾아가 구강점막세포를 담아 나오는 길에 어젯밤에 마주친 고다 준코를 다시 만나고 그녀가 어제 그 방화범이 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여 아침까지 그 앞에서 잠복하고 있었다는 말을 듣는다. 연속되는 방화의 범인을 잡기 위한 탐정놀이는 계속되고 아버지와 이즈미는 지도를 사서 낙서지역과 방화지역의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하며 그래피티와 방화의 관계를 조사한다. 하루는 그래피티가 그려진 근방 100m 이내에 반드시 방화가 일어난다고 했다. 그리고 이즈미는 각 그래피티에 쓰여진 글자를 조합한 문장의 앞글자를 붙여보고 놀란다. 그건 유전자 염기서열의 알파벳이었던 것이다. 이중 나선의 알파벳은 각 알파벳마다 작을 이루는 알파벳이 연결되어 이중 나선으로 연결되는데 그래피티가 일어난 곳의 영문 이니셜에는 반드시 그에 연결되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건물에서 방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여기까지 알아낸 이즈미는 동생 모르게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강간하고 동생을 태어나게 한 그 남자를 그동안 남몰래 찾아왔다. 그리고 드디어 그 남자의 DNA 샘플을 입수하고 그 남자가 20년 전 자기 어머니를 강간한 그 남자임을 알게 되고 수면제를 이용해 그 남자를 죽일 계획을 품는다. 그리고 동생으로부터 방화범의 마지막 방화에서 범인을 잡자는 제안을 받고 동생을 만나는데 여기서 그는 동생이 물에 타 놓은 수면제를 마시고 버스 정류장에서 잠이 들어버린다. 한참 후에 고다 준코가 잠에 빠진 그를 깨우고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그리고 사라진 하루를 찾아 학교로 들어가서 동생을 찾는다. 고다 준코의 고백에 의해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의 내막을 알게 되고 형과 동생이 각각 준비했던 큰 비밀 계획은 밝혀진다. 그리고 품었던 계획을 실행한 형제는 조용한 생활을 하며 지내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장례식에 참석한 그들은 화장장 바라다 보이는 2층 오두막에서 맥주를 마신다.
하루는 2층에서 형이 던진 잔뜩 흔들어 놓은 맥주를 받아든다. 그리고 맥주를 바꾸자고 한 후 하루가 2층에서 떨어져 내렸다로 이야기는 끝난다. 어릴 적 두 형제는 부모님과 함께 서커스장에서 공중고개를 하는 피에로를 보고 겁을 먹었었다. 중력을 무시한 듯 공중에서 자유롭게 줄타기를 하는 피에로를 보며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걱정을 하자 형제의 부모님은 즐겁게 살면 중력도 작용하지 않는 듯 하다며 그들을 안심시킨다. 중력은 인간을 보이지 않게 지배하고 이런 보이지 않는 힘은 유전자와도 흡사하다. 중력에서 자유로운 피에로를 보고 하루는 자신이 물려받은 유전자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한 것은 아닐까? 자신에게 유전자를 물려준 아버지는 미성년자의 강간범이었으므로 하루는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했을 것이다. 방화사건과 그래피티 아트를 조사하는 동생, 그리고 그런 동생을 미행하는 한 여자,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20년 전의 사건이 재미있게 펼쳐진다.